많이 들었어요. 교수님이요? 김기영 교수님이요. 엄마 강의 간 건지 오래됐어요. 아 그래요?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예요. 왜 넌 안 불러요? 아, 네. 우선 피부에 영양 붙여주죠. 미안해요. 괜찮아요. 난 왜 팩 안 해줘요? 피부 좋아서 할 필요 없어요. 엄마가 뭐 준다고 나오라는데? 갔다 와. 이거 어떡해. 다 됐어, 가르세. 아, 쓰리. 이거 좀 마무리해주세요. 진주 디자이너님 고객이라 안 돼요. 내가 갔다 올까? 나보고 오래. 근데 되게 빡빡하다. 같은 샵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내 고객, 네 고객 나눠야 돼요? 두 분이 사이 안 좋은가 봐요? 네. 아니, 아니요. 저예준 선생님 성질 더러워요? 야, 너 같으면 더러우면 더럽다고 얘기하겠냐? 할게요. 해드릴게요. 저희 선생님 성질 더럽지 않아요. 어떤 사람들은,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좀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한대요. 나랑 반대네. 난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해준다고 다들 좋아하잖아. 사람들만 좋아하냐? 동네 개들도 너만 보면 좋아서 개소리 장렬이잖아. 어? 잔다. 너는 언제나 이렇구나. 남의 손님한테 껄떡대는 거. 저번엔 실수거리였어. 너도 인정하지?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습관인 거.
선생님 그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죄송해요. 제가 이 친구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. 이런 일 다시 한번 생기면 그땐 개망신 주겠다고.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. 저... 어? 이런 데서 판들면 상대방이 더 곤란해지는 거 알죠?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사람들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할 거야. 참지, 왜 저러나. 하지만 넌 알잖아. 네가 얼마나 사악한지. 얼굴 라인 좀 빼드릴게요. 쉐딩 한번 할게요. 이런 행운이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? 살면서 이런 벅찬 순간이 나한테 오다니. 착하게 산 보람이 있구나.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개뿔. 그 와중에 우리 혜준이 왜 이렇게 멋있니? 착하게 사는 거랑 행복하게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? 인생은 원래 성질 못돼 처먹고 남 배려 안 하는 인간이 위너야. 네 팬 하길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들어. 내 팬이었어요? 뭐예요? 나 좋아했어요?